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십니까. 선생님, 오늘 남성 인물 한 분 준비했거든요. 네. 이분 사주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. 네. 먼저 이분을 추궁을 해보니까는 한 7년 전, 8년 전, 저 이런 얘기 처음 하는 것 같은데, 저 이런 얘기도 잘 안 하거든요. 네. 뭐 한 7, 8년 전, 산바람, 이장바람, 산수를 만졌는지, 그는 조상이 벌전, 조상이 바람이 들고,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사주의 영이 너무나도 맑다 보니, 원 많고 한 많은 누지고 처진 조상, 귀신들을 잘 타는 사주입니다. 그는 처진 조상들이 앞을 가로막다 보니, 이 사람 사주가 꺾인 형국이거든요. 네. 앞으로도 계속 꺾여요. 저는 이 사람 팔 다리가 다 묶인 걸로 보이고 동서남북이 다 막히고 깜깜한 어두운 방에 누워 있는 걸로 보인다. 이 조심해야 돼요, 이 사람. 왜? 어느 집안이든 사고로 죽고 어려서 죽고 뱃속에서 태아령도 있고 어느 집안이든 다 그래요. 하지만 자살기도 어느 집안이든 다 있습니다. 이 사람은 지금 이렇게 어떻게 보면 사주가 다 묶였다는 거는 그렇게 처진 조상들이 왕래, 귀신들이 왕래가 많다는 거거든요. 그런데 네. 이는 자살기, 원한기들이 이렇게 감아버리면 어떻게 될지 모르죠. 정말 안 좋아요. 만약에 이 사람이 저한테 점을 보든, 이 사람 부모가 저한테 점을 봤으면 당장 이 사람 살릴 것 같으면 구대나. 정말 정말 저는 뭐 구슬 좋아하지도 않지만 이런 사람은 뭐 구대라고. 이런 사람들 오면 무조건 구타라고. 네, 그냥 제 눈에는 이 사람 사주가 그냥 먹물로 그냥 다 이렇게 칠해가지고 끔끔하게밖에 안 보여요. 어떻게 보면 사주 자체가 이 사람은 머리가 정말 두뇌가 머리가 뛰어난 사람이거든요. 똑똑한 사람이에요. 네. 다방면으로 똑똑한 사람이에요. 무슨 예술적인 분야도 똑똑하고. 그리고 우리가 흔히 말해서 펜떼 잡는 공부 이런 쪽으로도 똑똑하고 그리고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사주 자체에 처복도 부족하고 네. 지금쯤 결혼했으면 일부 종사가 안 되고 이혼을 하고 살아야 되고 제가 볼 때는 이 사람이 어떻게 보면 뭐 유명인이니까 우리 피디님이 저한테 물어봤겠죠. 네. 그런 걸 봤을 때는 초년에는 이름을 알리고 살아는 간다고는 하지만 이렇게 7, 8년 전부터 조상의 바람, 조상의 벌전이 들어서 이 자손이 직격탄을 맞은 거예요. 직격탄. 아무것도 못해요. 앞으로도. 이 사람 일어나도 너무 뭐. 다시 일어나기가 좀 힘들 수도 있겠네요. 네. 일어나기 힘들어요. 일어나더라도 이제 이 사람은 이제는 사주의 기운을 흐름을 봤을 때 이름과 얼굴을 알리는 것보다는 뒤에 상업바람이 불어서 뭐 예를 들어 돈이 있으면 이 사람은 뭐 장사나 뭐 자기 사업 뭐 이런 걸로 하지 뭐 다시 뭐 자기가 예전에 뭐 연예인이라 하더라도 다시 뭐 연예인으로서 나오거나 이러지는 아마 못할 거예요. 운이 만약에 그는 활동하는 기회가 주어지더라도 운에서 꺾여버렸기 때문에 뭘 할 수가 없을 거예요. 근데 저는 이 사람이 활동을 하고 돈을 벌고 있는 것보다 뭐 건강 부분이라든지 또는 명, 목숨이죠. 거기 더 걱정이 들지. 쉽게 말해서 자살기가 좀 씌이면은 네. 본인도 그런 선택을 할 수 있다는 말씀. 어이, 그렇죠. 정말 조심해야 되는 사람이에요. 조심해야 되는 사람. 이 사람 좀 시급한데? 이 사람은? 그래요?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? 그 전에 네. 그 승리 씨랑 네. 그 불법 촬영과 네, 네. 집단 승리는 아니잖아요. 네? 이 사람 승리가 아니잖아요. 맞아요. 그 정준영 씨라고 가수 아시나요? 알아요. 네. 그 뭐지? 그 무슨 콘서트에 나가 1등 맞아요. 일단 슈퍼스타 K 나왔던 이분이 최근에 만기 출소를 나왔어요? 했습니다. 네.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? 활동 못 해요. 활동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. 정준영 그 승리 씨랑 그 이 한 재질을 보면 정말 나쁜 재질이죠. 네. 이 나쁜 재질을 떠나서 사람은 살려야 될 거 아니에요. 정말 이 사람 내 영상 보고 좀 찾아왔으면 좋겠다. 정말 시급해요. 활동은 뭐 모르겠습니다. 저는 활동하는 것 자체가 안 보여요. 이 사람이 무슨 죄를 짓고 당연히 죄를 짓으니까 활동을 못하겠지가 아니라 그 죄를 안 짓더라도 이 사람은 사주가 꺾였을 거예요. 꺾여서 아무것도 못했을 거예요. 네. 사실 같이 범행을 저질렀던 승리 씨 같은 경우에는 뭐 캄보디아 이런 데서 막 사업 같은 거 하고 있거든요. 네.
이분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좀 이제 그분하고 이분하고는 뭐 도의적으로 보면은 정서사 자숙을 하고 그런 활동을 해서도 안 되겠죠. 예. 하지만 이제 그런 걸 떠나서 이 사람은 사주 자체의 기운 자체가 그 승리라는 그 친구 말 그 친구와 다르게 이 사람은 그 전부터 그는 기운이 안 좋은 조상이 우리가 그 손님들도 조상 구슬 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. 네. 뭐 정말 집안에 갑자기 안 좋은 일이 생기고 있는 그런 식으로 벌써 그는 바람이 불었어요. 이 사람은 뭐 이제 시간이 지나면 뭐 성리처럼 뭐 성향이 성리하고 같은지 안 같은지는 모르겠지만 뭐 먹고 살려면은 뭐라도 하려고는 하겠지만은요. 제가 볼 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. 먼저 사람을 좀 살려놓고 봐야겠죠. 감사합니다. 네.